안녕하세요. 글로벌 금융경제 미디어 순살 대표 신기동입니다. 오늘은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죠. 이제 헤지펀드라는 단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시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신광호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금융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자산 배분의 중요성과 헤지펀드의 중요성을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헤지펀드라는 걸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통 헤지펀드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저희 대중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 조금 더 위험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닐까 이런 선입견이라든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등등 글로벌의 모든 자산군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의 사이클이라든지 변화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는 헤지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정부 차원에서 각종 회사들과 산업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금융시장도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뭐 헤지펀드 전략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전략 말씀드리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 에퀴티 롱숏이라는 전략인데요. 이제 이름에 그대로 전략의 설명이 녹아져 있는데 이제 주식 에퀴티를 롱, 샷거나 숏 파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헤지펀드들 입장에선 뭐 A라는 기업의 주가가 헤지펀드들이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뭐 이 정도로 올라가야 내재 가치는 분명히 현재 주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하되 반면에 또 A라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뭐 내재 가치는 조금 더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주식은 앞으로 점점 가격이 내려갈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이 롱숏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시는 전략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름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이벤트에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전략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뉴스가 발표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A라는 기업이 증자를 해서 뭐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회사를 분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과연 이 이벤트와 연계된 뭐 해당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채권 아니면 이 기업의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하방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와 연관된 그런 금융상품들을 사고파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굵직굵직한 뭐 M&A 이슈들을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 이게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헤지펀드라는 이미지가 큰 스윙을 기록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로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중국의 상장 주식에 대한 에퀴티 롱숏 전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에퀴티 롱숏 전략이 어떤 건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중국에 A라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사고 반대로 A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라고 판단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있을 경우에는 이 주가가 향후에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저희가 뭐 쇼트자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롱숏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롱숏 전략이 이제 그러면 중국 사례에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중국 사태에 대해서 그냥 뉴스로만 봐서 이게 시장이 흔들린다, 시진핑이 규제한다 라는 네. 이제 얘기 이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한 번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굉장한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 주도, 공산당 주도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개입 부분이 굉장히 키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가 이제 다들 아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공산당 100주년 기념 시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이제 뭐 중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양회라는 곳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공하기도 했었었고 교육열이 너무 극화되다 보니 이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불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 이럴 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어쨌든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사회 문제를 뭐 쉽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뭐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뭐 지니계수라는 지표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 1980년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2 정도였습니다. 0.2라면 거의 지금 수준에서도 북유럽의 선진국 국가들 그런 수준이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좀 평등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점점 입김이 세지기도 하고 점차 이제 2000년대로 흘러가면서 지니계수가 0.4에서 0.5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0.3 정도, 일본도 0.3 중후반, 뭐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선진국들보다도 중국에는 훨씬 더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를 듣고 보면은 중국은 정말 저희가 지금의 한국에서 느끼는 양극화의 뭐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했을 때 네. 엄청난 수준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그러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랬을 때 그 정확히 뭐 어떤 규제들이 있었는지 혹시 최근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7월 중순 중하순 무렵에 발생을 했던 너무 치열한 사교육 시장 때문에 중국의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사교육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거기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공산당 당국의 우려가 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7월 하반기에 뭐 중국에서 사교육 시장, 뭐 과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철퇴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뭐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뭐 증자를 할 수 없다. 과외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영리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상장이 되어서 수익을 잘 창출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 자체를 어떻게 비영리 단체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굉장한 강한 규제를 내렸기 때문에 이 시점 전후로 해서 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교육 업체들을 제가 한 세 군데를 주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딱 7월 그 시점이 있은 이후로 주가가 모두 한 50에서 70%가량 크게 하락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7월 이전부터 사실 네. 그 시그널들이 계속 이제 나왔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있었던 일들부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예를 들어서 뭐 네. 최대 뭐 상장한다고 했던 뭐 엔트그룹 같은 게 무산되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연결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사건이 지금 딱 이슈가 됐던 게 아니라 꾸준히 누적되어 왔다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펜테크자회사인 엔트그룹이 상장을 하려고 했었을 때 중국 당국에서 상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독과점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상장 자체가 뭐 뒤로 뭐 철폐가 됐던 지연이 되었던 지금 상장이 중지되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올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유가 이외에도 뭐 이제 뭐 귀금속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구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산업 구조에 꼭 필요한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원자재 트레이딩에 대해서 투기적인 거래는 막겠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자재 비축 물량들을 시장에 공급을 해서 가격을 약간 끌어내리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준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 기관보다도 개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네. 것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였던 뭐 헤지펀드로 돌아가서 네. 중국에 투자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은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지 뭐 올해 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7월 중국의 교육시장에 관련된 이슈만 놓고 봤었을 때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이미 중국의 교육 섹터에 대한 포지션을 거의 0 또는 1% 미만으로 낮춰놨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플러스 수익률을 거뒀던 헤지펀드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롱숏 전략이라는 것과도 관계가 좀 있을까요? 일단
보통 저희같이 이렇게 기관 투자자, 원금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방적인 방향성 베팅을 하더라도 그 포지션을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시장의 주가가 뭐 50에서 70% 며칠 사이에 크게 빠졌던 상황에서도 뭐 저희가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반대급부로 뭐 플러스 15% 20% 이런 정도의 성과를 거두진 않았습니다. 향후 저희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이라든지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들의 중요한 투자 역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숏 포지션을 좀 크게 가져가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펀드들에 대한 근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 중에서는 숏 포지션으로 예를 들면 7월 달에 뭐 중국 주식시장이라든지 홍콩 주식시장이 뭐 5%에서 10% 이상 빠졌을 때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는 7월 달에 한 3% 정도 중국 주식의 숏을 통해서 전체 펀드의 성과가 3% 정도 난 펀드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계속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8월이니까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가 네. 남은 상황에서 엄청 심각해진 이 하락세가 계속될 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뭐 이 규제에 대한 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는 결국에는 공상당 차원에서 이 시장의 흐름과는 별도로 정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 충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대부분의 공통 의견이었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투자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어떻게 보면 중국 투자만 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이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동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뭐 기회로 볼 수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어질 위기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헤지펀드들의 뷰가 대체적으로 시장의 다운 사이클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네. 이게 좀 더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신지 네. 어떻게 혹시 보시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는 저희 내부 미래에셋 자산 배분 부분의 뷰처럼 중국 시장 자체의 규제 리스크는 예상 불가능한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반면에 두 번째 꼭지에서는 분명히 투자 기회로 보는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회로 보는 헤지펀드들에 대해서는 왜 이걸 기회로 보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물어봤었을 때 저희가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내린 이런 각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부분을 결을 저희가 뭐 맥락을 하나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시장에서의 독과점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 독과점을 해결하라 라는 부분을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내렸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꼭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미국 시장까지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대략 한 250여 개 기업 정도 됩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한 2,400조 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2019년에 알리바바가 홍콩에서 재상장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중국의 활동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이 미국에 상장이 되려면 해외 기업들도 이 미국의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겠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회계 규정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예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서 홍콩이라든지 상해 등지로 어떻게 보면 본국으로 리턴해서 그 거래소에서 재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로 들어주신 이제 미국 네. 상장했던 회사들이 홍콩이나 중국 상해로 돌아오는 트렌드는 진짜 가속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는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이제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할 거라고 우려되는 부분은 게임 산업, 텐센트 같은 경우 중국 당국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언급되는 부분이 게임은 영혼의 아편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워딩을 통해서 이 게임 산업을 어떻게 보면 제재하겠다라는 워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 매출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 기업들 같은 게 타격을 입을 거고요. 게임 산업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부동산 부분도 최근에
특히나 이렇게 빈부격차를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신강호 팀장님 모시고 헤지펀드들의 현재 현황과 중국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헤지펀드의 입장에서, 헤지펀드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